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C5의 숨겨진 원인과 기존의 치료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C5의 표준 치료법을 열심히 설명해놓고 명쾌한 최 원장은 이런 방식으로 C5를 치료하지 않는다고 하니 도대체 뭐를 어떻게 치료하나 궁금하셨나요? 오늘 영상이 길 예정이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C5를 일으키는 원인과 관련 있는 모든 음식과 물질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이 명쾌한 최 원장의 C5 치료 전략입니다. 제가 해외의 C5 케이스와 명쾌한 패밀리들의 알러지 치료 경과를 비교해 보는데 그래도 알러지 치료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구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식중독이 C5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엄청 강조를 했는데요. 식중독균을 치료하는 거냐고 묻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초장에 번성하는 박테리아를 치료하고 식중독을 일으켰던 외부 박테리아를 치료하는 것도 C5 치료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명쾌한 최 원장을 찾아오신 첫날부터 박테리아 알러지 치료를 바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기초가 중요합니다. 음식과 영양소, 신체 구성 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치료하는 과정이 잘 마무리돼야 그 기반 위에 박테리아 알러지 치료도 효과를 보고 그래야 전반적으로 구멍난 곳이 없이 C5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세세한 내용을 C5의 원인별로 짚어보면서 분석을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알러지 치료가 C5와 무슨 상관인지 먼저 체크해봅니다. 장벽이 망가져서 외부 물질이 인체 내부로 마구 들어오는 장누수증후군이 장질환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C5 측면에서 봐도 소장의 칼세포와 빈큘린 단백질이 망가진 것이 소장의 연동운동을 저하시키고 C5를 악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망가진 장점막세포는, 칼세포는, 빈큘린 단백질은 다시 복구가 안 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피부가 찢어져도, 뼈가 부러져도 인체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위험할 만큼의 위독한 질환도 아니면서 왜 유독 장은 스스로 회복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장점막은 교체 속도가 아주 빠른 세포로 분류됩니다. 당연히 스스로 복구할 수 있죠. 그런데 장벽 세포 재생이 유난스럽게 잘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으니 장점막에서 세포 재생을 방해하는 작용이 수시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러지 반응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C5는 약 80% 정도 환자층이 겹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특정 물질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장질환이죠. 알러지 질환의 캐릭터를 띈다는 뜻입니다. 장누수증후군도 마찬가지고요. 장점막의 세포 사이가 벌어져서 그 틈으로 고분자가 체내로 스며드는 것이 알러지 증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장점막에는 원래 인체 면역기관의 90%가 포진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장점막에서 격렬한 면역 반응 후에 장점막 세포가 심하게 상하고 약해진 것은 반복적인 알러지 반응의 결과이지 첫 시작점은 아닙니다. 알러지 반응 때문에 장벽이 망가지고 망가진 장벽 틈새로 흡수된 물질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벽이 망가진 이후로 다들 글루텐과 음식 몇 가지만 문제를 삼으시는데요. 제가 임상에서 장질환 환자분들을 수없이 많이 봤지만 그분들의 알러겐을 찾아보면 그저 몇 가지 음식 때문이라고 몰아갈 상황은 아닙니다. 내가 알러지가 종류별로 이렇게 많았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것만 주의하면 되냐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은 전혀 없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화학물질, 환경오염물질, 자연환경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항목의 알러지 정말 많습니다. 수백 종류 이상의 알러겐이 장점막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알러지가 모든 장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알러지 치료가 되면 장 점막의 상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C5 환자분들 알러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많고 많은 알러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치료할까요? 뭐니뭐니 해도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를 가장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달걀 알러지를 치료하면서 여러분들께 강조했습니다. 그저 에그프라이나 치킨 먹고 알러지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달걀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달걀이 우리 인체의 단백질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달걀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단백질의 흡수력을 높이고 인체의 단백질 합성과 재생 능력을 촉진시키고 세포와 장기의 망가진 부분을 복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이죠. 빈큘린 단백질도 칼세포도 장점막도 다 단백질이잖아요.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열심히 공급했는데 복구되는 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세포가 산화되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항산화제 비타민C와 비타민B 치료를 알러지 치료 초반에 배치해놨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합니다. 결합 조직을 재생시키고 장세포 사이의 친밀 결합을 복구시킵니다. 소장의 연동운동의 핵심인 빈큘린 단백질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연결하고 장에 탄력을 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비타민C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연동운동이 회복될 여지가 보이죠. 비타민B는 단백질을 재합성해서 위와 장 근육을 강화시키고 세포를 합성하고 점막을 재생시키며 DNA, RNA를 복제하고 망가진 유전자를 보수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또 비타민B는 위액의 분비를 돕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유입된 박테리아가 소장에 증식하는 것을 막습니다.
뇌와 신경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연동운동에 도움을 주고요. 이렇게 비타민 B가 C5를 호전시키는데 사용되는 기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 내에 번식한 세균은 이 사태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장 내에 증식한 세균은 사람과 경쟁적으로 비타민 B12, 엽상 등의 영양소를 먹어치웁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소장 내 유해세균의 영양성분을 100% 다 먹어치우니 우리 몸은 영양소를 전혀 흡수하지 못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게 되겠죠. 기초 영양소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세균과 영양소의 흡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렇게 영양소의 흡수율이 올라가고 체내 대사의 효율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이 단계에서 체력적으로, 감정적으로 C5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뚜렷이 느끼곤 하십니다. 이렇게 C5를 이겨낼 기반을 하나하나 다지는 거죠. 이렇게 명쾌한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러지 약목 하나하나가 다 C5에 영향이 있습니다. 설탕을 비롯한 단당류 추가 믹스가 장내 유해세균의 먹이가 되니 설탕에 대한 과민 반응은 꼭 치료해야 됩니다. 곡류, 그레인 믹스도 탄수화물이라서 소화되면 단당류로 보내되니 곡류도 예외는 아니겠죠.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소장이 연동운동을 잘하려면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알러지는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만약에 중금속 오염으로 장내세균성이 망가진 상태라면 미네랄 믹스 바이알이 아니고 중금속 바이알로 치료합니다. 위산과 담즙, 췌장액 등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세균을 제대로 죽이지 못해서 소장에 세균을 증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산은 산성소화액, 담즙과 췌장액은 염기성 소화액 항목에서 치료합니다. 소장의 연동운동이 약한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회맹판의 기능이 저하돼서 대장 내 세균이 소장으로 역류하고 있다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먼저 5장6부 바이알로 장부의 에너지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단계에서도 호전 반응을 보이는 케이스가 많지만 더 깊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소장, 대장 바이알로 직접 그 장부를 자극해서 본연의 상태를 회복하게 합니다. 소화관 내벽을 따라 존재하는 림프구도 C5를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벽에는 골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림프구가 포진해 있습니다. 세균이 장 내벽을 통과해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또 면역 전선에서 특정 병원균을 공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림프는 내분비액 24번 글랜듈라 바이알로 치료합니다. C5가 악화되는데 의외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과로가 한몫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하부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장의 연동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뇌의 기능적 저하나 과부하 문제는 뇌 바이알에서, 시상하부나 부신피질 등의 분비샘은 글랜드에서, CRH를 비롯한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은 신경전달 물질 바이알에서 치료합니다. 아참, 글랜듈라 바이알에는 우리 면역 시스템의 핵심인 면역 글로불린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C5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다 보면 가슴 속에 묻혀있는 트라우마가 튀어나오고 어쩔 수 없이 감정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게 우리 몸이 우리를 몰아가곤 하죠. 모든 알러지 치료의 모든 과정에 감정 치료는 섞여 있습니다. 박테리아 감염이 장내 세균총을 교란시켜 세균총의 다양성을 망가뜨리고 장의 연동운동을 저해시키는 주범이니 세균도 당연히 치료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C5를 일으키는 장내 세균 바이알도 새로 장만했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C5와 C4, 소장 내 진균 감염증은 증상이 비슷합니다. 세균이 감염된 곳에 진균 곰팡이 감염도 빈번하게 나타나니까요. 곰팡이는 이스트와 몰드 바이알에서 치료합니다. 이스트 바이알에는 그 유명한 칸디다 알비칸스도, 유산균 락토바실러스류도 하부 항목으로 들어있습니다. C5 케이스 중에는 유산균을 복용하고 호전되는 사례도 있지만 오히려 유산균 때문에 C5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유산균 복용 후에 자가 면역질환 진단을 받게 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짧은 기간에 고용량의 유산균을 복용한 사례들인데요. 유산균이 좋다고 많이들 드시지만 유산균도 본질은 세균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트 믹스 바이알로 치료하지만 좀 더 세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부 항목인 칸디다 혹은 락토바실러스 바이알을 꺼내게 됩니다. 혹시 바이러스 감염에 영향이 있다면 바이러스, 기생충 감염의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면 기생충 바이알을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식중독 등 세균 감염으로 생긴 외부 유전자에 대한 알러지는 20번 RNA, 21번 DNA 항목에서 치료하고요. 술을 많이 드신 후에 C5 증상이 훅 심해지시는 분들, 알코올 알러지 치료해야죠. 항생제 복용 후에 장이 망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C5에 항생제를 복용해서 소장에 과잉 증식하는 세균을 죽인다고 하지만 명쾌한 체원장을 찾으신 분들은 득보다 실이 많았습니다. 항생제는 초진검사 리스트 토탈 78에 들어있지 않아요. 알러지 치료가 가능한 항생제 리스트는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쪽을 참고하시고요. C5 환자분들이 치료하는 대략적인 알러겐들을 생각나는 대로 추려봤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물질들이 C5와 연관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훅 좋아지는 타이밍이 다릅니다. 보통 달걀, 비타민C, 비타민B, 설탕 등 알러지 치료와 오장육부, 위산, 장소화액 알러지 치료에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뜬금없이 먼지와 금금속, 스모크 같은 흔치 않은 알러겐의 치료에서 좋아지시는 시보 환자분들도 있었습니다. 먼지와 중금속과 스모크 합치면 이게 뭘까요? 네, 바로 미세먼지죠. 미세먼지가 인체로 침투하여 유난히 장내세균총을 망가뜨리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포드맵 식이요법을 하면서도 부작용에 시달리는 시보 환자분들을 봅니다. 저포드맵이라도 알러지가 있는 식재료라면 시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음식은 개별 검사로 찾아내고 치료합니다. 이런 대사 과정이 다 정상화돼야 그제서야 신체가 스스로 소장 내 세균의 이상 증식에 대처할 힘이 생깁니다. 그저 약만 먹고 세균을 죽일 생각만 하는 것이 제 눈에는 못내 이상하거든요. 자, 대략적으로만 설명해도 시보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한지 좀 느껴지시나요? 그저 항생제와 소장에서 다 흡수되는 영양제, 위산보조제, 연동운동촉진제를 복용하고 공복시간을 늘리고 식이요법을 하는 방식으로 시보를 치료하는 것과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료 말고 치유를 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